안녕하세요. 팔레온공정기 판별TV의 박한규 조연사입니다. 2024년 1월 1일자 팔레온공 민사 지연 발급된 세금 계산서와 부가세 환급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1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3-253790 판결입니다. 자, 그냥 손해배상 사건이고요. 원고는 공사 도급업체, 거기서 맡긴 쪽이죠. 피고는 공사 수급업체, 그러니까 이제 수급업체니까 공사를 이제 그 실제로 한 사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손해배상을 물어주게 됐는데 상고를 해서 결국 파기환송해서 손해를 배상 안 해도 되게 된 거죠. 내용 보시죠. 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제 건설업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공사 도급업체가 그러니까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은 2020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근데 잔금 등이 모두 지급된 2021년 3월 30일 날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는 공사 건설회사죠. 건설회사가 뭐 그 공사 대금을 다 받으니까 그때 3월 30일 날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원고는 2021년 3월 30일자 세금 계산서를 가지고 2021년 일기 매출세액에서 요거를 세금 다를 공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세무서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2020년 7월 23일 즉 2020년 2분기 2기이기 때문에 그때로 해야 되지 2021년 1기로 한 것은 잘못됐다라고 해가지고 환급 신고 잘못됐다라고 해서 신고액을 감액하고 가산세 부분까지 해서 환급해서 감액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원고가 피고가 세금 계산서를 사용 승인이 2020년 7월 23일이 아니라 훨씬 지난 21년 3월 30일날 지연 발급했고 또 실제로 용역 공급한 날짜하고 다른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해줬기 때문에 감액 처분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을 피고 그 공사업체에게 청구한 겁니다. 원심은 이걸 인정해 준 거죠.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이 세금 계산서를 피고가 지연 발급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공급 일자는 2020년 7월 23일이었는데 그 잔금을 받은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끊어준 거죠. 이때 이 환급액 감액 처분이 이제 됐는데 이것과의 관계가 상당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심이 있다고 본 거죠. 네가 잘못 지연 발급했기 때문에 감액 처분이 이루어진 거다 라고 해서 인과관계 인정해 손해배상에서 인정한 겁니다. 대본을 뭐라고 했냐면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기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2기인데 곽 가세 기간이 끝날 후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기 건은 7월 25일까지, 2기 건은 1월 25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른 경우 공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이제 그 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의 신고 기간 후에 세금 계산을 발급받았더라도 6개월 이내에 경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21년 1기 때 신고했으니까 21년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20년 2기 거 그러니까 21년 1월 25일까지 신고를 했고 그 6개월 이내인 21년 6월 30일까지 경정하면 그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원고가 제대로 신고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감액 처분은 용역 공급 시기와 상이한 과세 기간에 환급 신고를 한 것일 뿐 세금 계산서 지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대법원이 보기에는 네가 똑부러지게 처리를 했으면 2기 때 신고를 했고 6개월 이내에 21년 3월에 받은 세금 계산서로 경정 신고를 했으면 20년 2기 때 환급 받을 수 있었는데 네가 안 하고 있다가 21년 2기에 신고한 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결국 피고가 지연 발급하는 것이 감액 처분과는 인관계 없다라고 본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의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되는데 상대 업체가 세금 계산서를 지연 발급해 주었다고 해서 지연된 세금 계산서 발급 일자에 부가세 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 취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 환급 취소가 되더라도 환급에 대해서 상대방 업체에게 손해를 배상받을 수 없게 됩니다.
즉 세금계산서 발급과 부가세 신고 시에 매우 유의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용역의 공급 시기에 맞게 신청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6개월 이내에는 경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 받아가지고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서 손해배상 인정하지 않은 케이스라는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